K도 염코 감성이. 아, 저는 뭐 그냥 누구에게나 맞춰서 방송할 수 있어요. 뭐 철구한테 가서는 모든 유행어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형은 아무 고토 없잖아. 푸푸하고 먹토쇼도 할 자신 있고. 취향 차이지. 뭐 염코랑은 뭐 다른 BJ 돌려가면서 서로 디스하면서 방송 존나 할 수 있고. 눈썹은 제가 수입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본성을 숨기지 마라. K는 금쪽 감성이야. 지코 형이랑 술 한잔 할까? 안 되는데, 나 별풍선 받아야 되는데, 나 세금 내야 되는데. 가자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지코이 그랬어 나한테. K는 봉쪽 감성이지? 그러면서. K는 봉쪽 감성이지? 그러면서. 원래 즉흥적인 방송에서 레전드 나오. 지면영님 지금 해장하셔야 되는데 풍안 타져서 못 나가신다. 아 진짜? 근데 난 지코 형이랑 방송하면 보성이도 같이 하고 싶은데. 별풍선 받다가 별풍 받고 술 먹게. 지코가 너랑 술 안 먹는다고 방송에서 말했어. 근데 내가 먹자 그럼 먹을걸? 왜냐면 그 형이 내 몇백만 원짜리 침대 버리고 새로 사게 만들었는데 형 오늘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던 게 K야 천천히 갚을게 그랬는데 아직까지 1도 안 갚았거든. 예. 아직까지 1도 안 갚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요즘 누구의 검 K 근데 2년 전에 캐코 아니었냐? 지금 연보성 포지션 누구의 검 거리잖아요. 진짜 리을 이응 연구블랙이다 저건. 근데 나 봉준의 검이야. 봉준이 형 마음속에서 영원히 블랙. 캐쪽 감성 노래 듣자. 시켜준대? 지갑이라고요? 지갑 겸 검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형들 강남에서 소소한 방송하는데 시청자 19,000인가 찍었잖아. 이 돈 없으면 봉준이가 아는 척도 안 했다 해 한 거. 내가 거기 지분 한 20%는 아 20% 안 되려나? 지갑 겸 검 해주세요. 예. 봉준 페이다. 안 되겠다. 그럼 이쪽에 제안 한번 할게요. 감성 대 감성으로 술 먹방 한번 하자고. 제안 한번 할게요. 불키. K야 연보 이번 일로 정지당할 것 같은데 의안 너. 형님 조만간에 술 먹방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K야 그래 100개 형님 조만간에 술 먹방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어? 그래 아! 반응 보소 이 아이 나도 뭐 K 보고 싶고 카메라 충전하고 있어? 그렇긴 하지. 조만간 이제 술 먹방에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한데 막 형이 막 좀 재밌자고 막 드립치고 하는데 막 좀 정색하고 그런 거 아니지 K야? 에이 아니죠. 에이 아니죠. 기억이 있어갖고. 형님 말대로 저 봉쪽 감성 맞는데요 뭐. 응? 예. 야 카메라 충전 언제 되냐? 에이 여러분들 아니 진짜 좀 드립으로 하는 소리지 그냥 임의로 꾸지하니까 아니더라. 어? 어? 아 저 이 형 턴 컸네. 여러분들 진짜 외질은 내가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자리 한번 잡아갖고 언제 되냐고. 진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딱 얘기한 다음에 우리 진짜 서로 인심 공격하지 말고 드립 대 드립으로 좀 가서 좀 한번 해보자. 진짜로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괜히 뭐 맨주먹으로 막 괜히 막 다구빨 쓰고 막 이러지 말고
제대로 그냥 권투 글러브 이렇게 딱 끼고 한번 해보자. 논리적으로. 아 진짜 해서 좀 조만간 제대로 한번 참교육 한번 시켜줄게. 아니 그러니까 미리 이제 딱 이걸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놔야 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걔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나 외질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인신 공격하고 막 약간 이제 좀 이래버리니까 그거 맞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맞아. 얘가 이제 방송 제대로 봤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염코 감성, 철쪽 감성, 봉쪽 감성, 술 먹방 한번 하자고. 많이 나는데 막 존나 막 패드립 치고 갑자기 막 이래 막 어이없게 막 곧다 막 3파전 한번 가자 그래야 되겠다. 소리 하 잠시만요. 그러면은 어제 막말로 에리가 이제 조금 아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봉쪽 감성으로 나가서 내가 져도 돼. 왠지 알아요? 내 위에 강은호 있다. 거진 그런 식으로 나이 많으면 존나 그런 무적 논리에는 그냥 존나 이제 좀어좀 오히려 더그어 손해지. 응? 맞잖아. 남순이의 검은 누군데? 우리 지금 따까리들끼리 술 먹방 하려고 하는 거거든? 실은 여러분들 나도 지금 뭐 칼을 갈고 있어. 저 절대 뭐 그냥 한번 당하고 여러분들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외질도 언제든지 뭐 오빠가 좀어어뭐 불러만 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이씨. 조만간 한번 좀잘 짜갖고 가을이요? 그 새끼는 울잖아, 이씨! 충전 언제 돼? 야 그러면은 전화해야 되겠다. 그래? 맞아? 여러분들, 헌일이 말이 맞냐? 아까 형님이 에리한테 전화한 다음에 에리 진짜 채팅도 안 칩니다. 진짜 지순이 한명 잃겠습니다. 술 한잔 사주시죠? 이게 맞나? 근데 좀 사람이 이제 좀 어떻게 이거 보면은 얘기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할게. 괜히 아까 막 그렇게 드립치고 그랬다가 또 지금에 와서, 좀 괜히 좀, 아니, 오빠도 원래 오늘은 술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너무 좀 이제 짬뽕이나 이런 게 좀, 얼큰한 게좀 땡겨서 나가려고 해서 하는데, 혹시 또 다시 한번 괜히 물어보고 하면은 이제 사람 씨부레, 뭐그 앞에서 뭐 진짜 뭐 장난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긴 하지, 셀리도 우리랑 방송하면 그지, 울걸? 맞지? 야, 씨발. 뭔 셀리야. 지혜랑 방송하는데 셀리를 어떻게 불러. 네, 형님. 바쁘십니까? 아니야. 뭐가 바빠? 네, 형님. 형님이 아까 전에 저한테 봉쪽 감성이라는 거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진짜 드립이지. 네네, 진짜 드립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형님이 염코 감성이고, 그리고 제가 봉쪽 감성이고, 그리고 지혜가 철쪽 감성이잖아요. 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네. 네, 그래서 3파전 한번 날 잡고, 뭔가 그냥 뭐 그냥 한번 욕받이 한명 세워놓고 그냥 세탁기나 돌리고 그냥 그러고 싶지. 괜히 막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어? 그래요? 아니 그치. 그거는 좀 약간 내가 봐도 서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얻는 거 없는 싸움이지. 아니 어? 근데 형님이 세탁기 돌려서 세탁된 BJ가 누구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있지. 예를 들어서 누구? 아니 난 세탁기 소리 나온 게 그래도 뭐 이렇게 기훈이도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어 맨날 그냥 괜히 깡패 소리 듣다가 그 뒤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셔틀 이미지로 가잖아. 응?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응? 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방송에서 뭐 반응도 안 좋으니까 그냥 뭐, 예, 안 할게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뭐요? 감성이 달라서 그래. 아, 형, 오늘 술 먹을래요? 아니야. 걔야. 아니, 그니까, 걔 너랑 먹으려면은 이제
뭔가 좀 컨디션 좋을 때 이제 좀 제대로 마셔야지. 아니 형 쫄았어요? 아이 아니지. 아니 형 항상 저보다 술 잘 먹는다 그러고 형이 만취 돼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석에서 그런 거고 방송에서 이제 좀 제대로 같이 먹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저는 뭐 언제든지 뭐 형이랑 술 먹는 거면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네. 네. 그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기훈이나 새야 불러서 먹으면 안 돼? 아 걔들 지금 아이 드립이지. 아이 뭐 그런 걸 갖다가 아 그 저도 저도 드립 칠게요 형님. 편하게 드립 쳐. 걔들 지금 철구한테 훈계 받고 있다던데요 지금? 그래? 네. 근데 형님은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였으면 그냥 진작에 에이 씨브레 젖같아서 못 해먹겠네 하고 나였으면 그냥 박차고 나왔지. 아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놈이 그놈이지.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내가 봤을 땐 그래.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즐거운 방송하십시오. 그래 아무튼 오케이. 진짜 오해는 하지마. 다 드립이고 이제 하니까. 네 저도 드립이에요 형. 그래 알았어. 진짜 조만간 보자. 아니 안 볼 건데. 와 채팅창에서 봉쪽이라고 욕을 존나 하는데. 진짜 조만간 보자. 아니 안 볼 건데. 아 아니면 조만간 좀 그 노도년 어떻게 조리 돌림 한번 같이 할까? 끊었네. 바로 끊어버리네. 아니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아 그거 상상만 해도 존나 짜릿할 것 같은데. 어? 아니 근데 인호님도 아니 인호님도 나한테 좀 약간 어렵게 대하셔가지고 그 새끼도 타격감 찰져. 응? 나 인호님 방송 가서 벨벌 썼으면 아 무슨 일이세요? 막 이러실걸? 진짜 레알? 가서 쏴볼까요? 술친구 구합니다. 그냥 유튜브 올라가서 연구 박제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인호님 안녕하세요. 진짜 나 어렵게 대한다니까. 감사합니다. 아 키님 안녕하세요. 인호님 안녕하세요. 뭔가 연구 박제되면은 안녕하세요. 뭔가 어쩐 일이시죠? 연구 박제되는 기분이야. 나 그래서 유튜브 있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할 걸?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봐야 되겠다. 거의 가본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봐야 되겠다. 아 강남에서 실제로 한번 봤다. 아 강남에서 실제로 한번 봤다.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방송하고 있는 채팅창 관리 빡시게 하는 거 봐. 아 그래서 술 먹는다고 만다고. 아니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봐야 되겠다. 밥방 한번 해요. 귀여우시다. 나랑 동갑이거든. 너도 얼음 좀. 아 케이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떤 일로 네, 제 방송에 오셨지? 나갔어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코한테 발리고 너한테 온 거니까 그냥 무시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 아이고 케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네 케이님 안녕하세요. 안 나갔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와봤어요. 그냥 와봤어요. 아 혹시 저랑 술 아니 그냥 와봤어요. 아 술 네 알겠습니다. 술 먹방이요? 둘이서? 그건 맞지. 아 술친구. 아 둘이서도 뭐 저는 뭐 네, 저 오늘 술 먹고 싶은데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먹어 이씨. 죄송합니다. 네.
장난하나? 지코 가자고? 나 나왔다고 좀 말 좀 전해주세요. 노도 무시하냐? 아, 제가 노도님을 왜 무시해요? 아, 아니 혹시라도 아니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지코 형 이 형은 어제 분 냄새 맡아서 그 냄새를 아직 못 잊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어제 분 냄새 시원하게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분 냄새 못 잊고 지금 분 냄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바빠 지금. 바빠. 아, 이 형이 어제 분냄새만 안 맡았으면 오늘 뭐 진짜 이 형 할 거 없어가지고 전쟁에서 막 별풍선만 채우면 나오시든가 할 텐데. 노도피셜 오늘 안 주는 광어회. 맞아? 맞아? 먹으러 가자. 아, 불편하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오늘, 그, 뭐야, 분냄새 찾아다니신다고 안 하실 것 같고, 아, 그, 괜히 또 인호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내가 가서 별풍선 다시 쏴야 되겠다. 나중에 지코 형이랑 같이 술 먹방 한번 해요. 아, 케이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지코 형이랑 같이 술 먹방 한번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죠. 네, 다음에 뵙도록 해요, 케이님. 아니, 이노님이 이노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좀 약간 어려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면 존나 어색할 걸. 하지만 뭐 뭐요? 욕바지? 욕바지 좋지. 에이, 뭔 욕바지예요. 늙으니 다구리 나야지. 염코 사이에서는 내가 욕바지지만 캐코 사이에서는 내가 욕바지 아니지. 아, 그럼 나도 한 명 데리고 가야겠다. 친해지길 바래, 가자. 난 한 명 데리고 갈게. 부탁해서. 남순이. 지금 시작해. 감성이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감성이 안 맞네요. 정신이 너무 없어. 감성이 안 맞네요. 그냥 웃었어. 넘어야 될 라인은 안 넘는데. 아이고. 쫄았냐고요? 웃었어. 아니? 너 남순이 오면 요가복 입고 갈 건데. 아, 요즘 뭐 노도님도 자주 입으시더만. 아니? 내가 왜 쫄아? 아니, 이걸 믿는 그럼 네 명이서 술 먹고 한번 해요. 있잖아. 네. 이거를 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니네가 진짜 겠냐? 시벌러마게 진짜 올 사람들도 안 오는 거야. 신하인 SSS 진짜 올 사람들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SSS 형님 1초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 건물에 진짜 여성분들이 많이 살긴 살아. 나갔다고? 아니, 안 나갔다니까. 그럼 네 명이서 술 먹방 한번 해요. 예. 게임 또 오셨다고? 그럼 네 명이서 술 먹방 한번 해요. 누구요? 네 아니, 명?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세야요? 아. 세야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친구랑. 친구랑 지금 시작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세야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친구랑 이 친구까지. 아, 근데 이노 님이 아, 저야 좋죠. 예. 저야 좋죠. 잠깐만. 케이님 그거 생기는 거예요? 제2의 남캠저스 생기는 건가?
에이 남캠저스라니요. 그거 없어졌죠. 근데 키세스 찬이 거 아니에요? 아이 드립이죠 여러분들. 아 저도 드립이죠. 에이 남캠저스라니요. 그거 없어졌죠. 근데 키세스 찬이 거 아니에요. 에이 찬이 건데 뭐 언제부터 노도님께 됐다고. 찬이 그거 뭐 5년 전부터 하던 건데. 채원이가 먼저 하고 남자 BJ 중에 찬이가 처음 했는데. 뭐라고 봐? 네, 장난이고. 아이 뭐 누구께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누구께 어디 있냐는 분이 드립. 세상 모든 여캠 본인 건 줄 아시던데.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스토리텔링. 세상 모든 여캠 본인 걸 줄 아시던데. 아니, 여자 BJ들이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던데? 에이 근데 딱 하나만 말하자면은 원조는 케인님이라고 그러던데? 에이 아 진짜야? 왕자병의 원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좀 약간 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님 말고 원조 에이, 무슨 제가... 도기 BJ 세아라고 지금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되게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쇼. 원조 도기 BJ 세아라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왜? 세아 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데 울어가지고 지금 베개 다 젖었어. 아저 케인님이랑 뭐술 한잔 나 몰라. 인방결 진짜 안 본다니까. 술 한잔 먹으면 좋죠. 세야 지금 크게 다쳤어요. 다 굴어 누웠다고? 나 모르. 나 진짜 모르는 얘긴데. 케인님의 아무 사이 아니라며? 아무 사이도 아니. 아무 사이 아니야. 다들 뭐 불편한 사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안 친한 사이야. 다음에 술 한잔 하면 저야 좋죠. 인방겔 안 보는 척은 K랑 똑같네. 아! 인방겔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는 볼 때가 안 돼 진짜로. 근데 진짜 인호님은 확실하게 드립 하나하나가 다 연꽃 나야, 감성인 거 같다. 그죠? 맞아. 불편해질 기회도 없었어 솔직히. 뭐 싸웠네 뭐네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다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송 잘하시지. 예전에는 좀 약간 얼굴 잘생긴 걸로 방송하셨는데 지코 염코 쪽이랑 방송하고 팬도 진짜 많이 늘고 요즘 방 진짜 잘하시지. 그러니까 K랑도 하자. 그건 좀 오늘 당장 합방은 좀 그렇고 지코 형이 야, 뭐 집새끼 구라였네 맞지. 인호님이랑 같이 한번 하자니까 뭐 한번 같이 하던가. 야 그럼 저는 가볼게요. 즐거운 방송 하세요. 난 무슨 감성 이렇게 나누는 거 존나 다 애새끼들 같음. 감성?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방 가도 되나? 이 방은 똑같이 오히려 똑같이요. 두 명 차이일걸? 이 방 가도 되나? 케이 오빠 안녕 어서 오세요. 세리 언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온다고 왜? 여기 오면 안 되나? 어서 오세요. 별풍선 안 싸줘. 별풍이 안 싸져. 왜 맞는데 말이 없지? 잘못 들어온 건가? 별풍이 안 싸진다고. 별풍 안 싸진다고. 안 싸져. 근데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왜요? 왜요? 그냥 뭐 하나 물어보러 왔어. 아프리카에 유행허 한 개 더 생겼던데 어떻게 생각해? 어서옵쇼. 그냥 뭐 하나 물어보러 왔어. 아프리카에 유행어 한 개 더 생겼던데 어떻게 생각해? 무슨 뭐예요? 아! 무슨 유행어예요? 아! 무슨 유행어? 혹시 그 X쪽 감성?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유행어 모르겠는데. 아님 그거? 3, 2, 1 그거 뭐지? 웃음 스위치 띵동 그건가? 아니 그거 두 개밖에 모르겠어. 아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봉준이를 패요? 두루비
두루비 유행어요? 난 처음 듣지. 아 윤이 띠발류. 아 윤이 띠발류. 이런 띠발룸이.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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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침 맞고 아이고 꽂아주세요.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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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scout's code. 바로. 2 3 yes sir. 2 3 4 duty. Armed and ready. Yes, armed. 4 3 3 porting in.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캡틴 키머. 귀엽다 야 유니. 2 2 3 duty. 2 4 3 키모. 아윤아, 여튼 항상 난 널 응원해. 기분이 좋아요. 제게 주면 내가 나올 것 같아? 아윤아, 여튼 항상 난 널 응원해. 여튼 난 항상 널. 나도 응원해요. 어, 와! 우리 압류합니다. 근데 나 이 방이 열흘 다 돼가는 거 알아요? 아윤아, 근데 여기는 열흘 되면 후원권 같은 거 있어? 응원해주면 추천도 채워주고 추천율동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나 열흘 팬 얼마 안 남았거든. 나 부검 쪽. 그리고 추천 몇 개 필요해? 근데 부조도 안 올 거잖아요. 내가 다 안 아, 후원권 있으면 간다. 추천 777개요. 오늘의 상 쩔어요. 개 쩔어요. 그 소원권 뭐 쓸 거냐면 너 제주도 보낼 거야. 남자 BJ랑. 두두둥. 저 뭐야 5번이? 저게 뭐야? 설명 좀. 그리고 부검이요? 아 무슨 봉아윤이 미쳤나 씨. 뭐냐고? 새끼들 뭐란 사다리. 아 그래? 물방 사다리. 어 오케이 오케이. 19번 때려주는 거예요? 19번 19 안 걸어도 될 안 걸고 해도 될 걸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치치치게 바로 할게. 어 바로 할게. 자 시청자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좌표 아윤이고 아윤이 방송 가서 추천 777개 되면 바로 율동한대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오랜만에 아윤이 댄스 한번 보자. 와, 나 35등이구나. 아 댄스 한번 보자고. 감성이 안 맞아. 아 내 방송 보시는 그 봉빠기 형분들 좀 약간 그 또 뭐 그 좀 약간 불편해 하시는데 근데 나는 막 평가하기 그런 거 싫거든. 일단 아윤이가 나한테 실수를 안 했으니까. 어 그리고 당사자 둘끼리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들도 그러지 마. BJ 하면서 얼굴 분명히 또 마주치고. 아이고 자 형들 띵동 풍선 10개 나이샤샤샤 기분이 형들 추천 777개 다 돼가거든요. 그리고 본방에도 자리 있어. 566개니까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777개 솔직히 지금 시청자 인원에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K 화력 약하네. 오늘 약해 약해. 좀 귀엽다. 이 새끼들 도발하 너. 이 새끼들 도발하 너. K 시청자는 3000인데 이게 모임. 성태보다 화력 약하잖아. 성태는 3만 명씩 모으는데 성태랑 어떻게 비교해 미친 새끼들이. 와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원래 그 BJ 그 팬이잖아. 여기는 염코 감성이 확실하네. 새끼들 도발하는 거 보고. 639개 추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 지금 봉쪽 감성 많아서 절대 안 간다. 근데 존나 신기한 게 시청자도 1000명 빠졌어.
1200명 빠졌어. 근데 하지만 볼 건 보고 나가야죠. 예. 인정? 피켓님 별풍선 100개 나이 샤샤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도 쳤다. 흑흑. 아싸. 81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타는 태민. 불타는 태민님 무엇?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내 방송 왔나? 어 뭐야 왜 진짜 별풍 안 쏴지지? 아윤님 별풍선 129개 막 쪄져 가죠. 됐다. 뭐야 아윤아 그 매니저 10명 차 있어서 그래. 고매야 고매. 아이고 뭐야. 와 Hitting no rubber, never would, no one touch her. Swear we drive each other mad, she be so stubborn. But what the fuck is love like she could just sense? If I had $1 million, so was down to 10 cents. She be down for whatever, never gotta convince. You know? Hope to die to my lover. I'm on my mind, we got that love. The crazy kind, I am his, and he is mine. In the end, it's him and I, him and I. 아이고 뭐 더 하려면 19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 19 걸어. 직접 와서 보라고 할게. 19 걸라고? 응 19 걸고 형들 직접 가서 보고 직접 와서 보라고. 아 아니야 괜찮아요. 아 그렇게 하자. 아 그렇게 하자. 19 걸고 직접 와서 보라고 할게. 자 형들 아프리카에 이슈 있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슈 될 만한 뭐 타 BJ 얘기 다른 BJ 분들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야 그 가십거리 얘기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재방송할게요. 안녕.